자, 오늘은 9월 29일 네, 화분의 다섯 번째 정기 공연 날입니다. 감성 폭풍 삼바 밴드 자자 하나 둘 셋 우리는 감성 폭풍 삼바 밴드 화분입니다. 삼바 화분은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근 10여 년 가까이 이제 같이 이렇게 밴드를 해왔고요. 삼바 음악을 하고 있어요. 사실 삼바가 우리나라에 되게 좀 약간 이렇게 정열적이나 열정적인 이런 신나는 모습만 보여주는데 삼바는 사실 브라질의 국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 사람들의 많은 감정을 담고 있는 음악들이기 때문에 저희 화분도 그런 삼바를 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열정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평화적인 음악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런 두 가지 매력을 지닌 음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는 삼바 뭐라 생각하니? 피스. 올해부터 저희가 서울시에서 하는 청년예술단에 선정이 되어서 이런 기획공연 같은 거 할 때 필요한 비용이나 앨범 제작 준비하면서 필요한 비용을 받고 있고요. 멘토링도 제공을 해주셔서 멘토링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밴드만 오래했지 여기저기 뭐 다른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에서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재미가 없으면은 아무래도 하다 보면 좀 지치고 또 억지로 하게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즐거워서 계속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